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 11. 서기 전 700년경부터 서기 전 500년경까지 서기 전 700년경의 회대 지역에 존재하던 단군 조선의 제후국인 남국 즉 남이와 엄국 즉 어미가 망하여 남국은 서기 전 2333년경부터 1600년 이상 엄국은 서기 전 1236년부터 약 540년의 역사를 이은 것이 됩니다. 서기 전 696년부터 서기 전 682년까지 주나라 제15대 장왕이 15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690년 주나라의 제후국인 제나라의 양공이 기국을 멸하였습니다. 여기 기국은 기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데 기국은 서기 전 2200년경부터 산동 지역에 존재한 단군 조선의 제후국인데 이때 제나라의 망한 것이 되어 약 1500년에 이르는 역사를 지닌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국을 하나라의 제후국이라고도 하나 기국이 망할 우려가 없다는 고사가 있듯이 하은을 거쳐 주나라 시대까지 존속한 것으로 보아 단군 조선의 제후국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 전 689년에 신하시리아의 센나케리브가 바빌론을 점령하고 강제이주를 시행하였습니다. 서기 전 681년부터 서기 전 669년에 신하시리아의 바빌론 왕의 막내 에사를 하도니 바빌론을 재건하였습니다. 서기 전 681년부터 서기 전 677년까지 주나라 제16대 이왕이 5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680년경 초나라 문왕이 산동 지역에 소재한 단군 조선의 제후국인 서국 즉 서희를 정벌하여 수도를 서산으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서국은 명맥을 유지하다가 서기 전 512년에 오나라 함려왕에게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서기 전 679년에 제나라 환공이 관중의 보좌로 주나라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서기 전 677년 갑진년 단군 조선 제36대 메륵 천왕 28년에 지진과 해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서기 전 676년부터 서기 전 652년까지 주나라 제17대 해왕이 25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675년에 주나라의 왕자 퇴가 반란을 일으켜 해왕이 밀려났다가 서기 전 673년에 복위되었습니다. 해왕의 왕자가 일으킨 소위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이 됩니다. 서기 전 673년에 에사르 하돈 왕이 이집트 1차 침공에 실패하였습니다. 서기 전 673년 무신년 단군 조선 제36대 메륵 천왕 32년에 다리가 8개 달린 송아지가 태어났다고 기록됩니다. 보통 다리가 4개인데 8개이니 특이한 현상이 됩니다. 서기 전 671년에 에사르 하돈 왕이 이집트 2차 침공을 하여 멤피스를 함락하고 이집트를 정복하니 파라오 타르카가 도피하였습니다. 서기 전 670년경에 아시리아가 오리엔트를 통일하였습니다. 서기 전 670년 신해년 단군 조선 제36대 메륵 천왕 35년에 별무늬가 있는 용마가 천하에서 나왔다고 기록됩니다. 여기서 별무늬가 있는 용마라는 것은 실제 생명을 가진 용마가 아니라 별자리가 새겨진 용마 모양의 옷기로 추정됩니다. 서기 전 3528년경에 태오복희가 천하에서 얻었다는 하도와 팔계와 유사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서기 전 669년에 이집트 파라오 타르카가 이집트 내의 아시리아군을 전멸하여 이집트 땅을 회복하였으며 이에 에사르 하돈 왕이 이집트를 재침하려고 진행 중에 하란에서 병사하였습니다. 서기 전 668년에 아시리아 왕은 아우아 슈르바니팔이 되고 바빌론 왕은 형 샤마시 슈무킨이 되었습니다. 서기 전 668년부터 서기 전 630년까지 아시리아 최전성기입니다. 니네베 도서관이 건립되어 점토판 3만 여점이 보관되었습니다. 서기 전 668년에 제나라가 서국, 을 병합하여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서기 전 667년에 아시리아 왕 아슈르바니팔이 이집트 테베 등을 완전히 점령하니 파라오 타르카가 다시 도피하였습니다. 서기 전 667년 갑인년 단군 조선 제36대 메륵 천왕 38년 12월 을추궐에 협야후 배반명이 삼도를 평정하였습니다.
서기 전 667년 갑인년 단군조선 마한 제28대 궁올 11년에 협야우에게 명하여 전선 500척을 이끌고 가서 해도를 쳐서 외인의 반란을 평정토록 하였습니다. 즉 단군조선 마한의 협야우 배반명이 마한의 명령에 의하여 전선 500척으로 삼도에서 일어난 반란을 평정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서기 전 665년에 제나라 환공이 단군 조선의 영지국, 고죽국을 정벌하였습니다. 서기 전 660년에 위나라가 북적의 수만족에 망하였다가 제나라 환공에 의하여 부활되었습니다. 여기 수만족은 은나라가 망하자 북쪽으로 태양산 서편으로 피하여 서기 전 1120년에 단군 조선의 영역으로 들어와 제후국이 된 망명기자의 나라, 기후국이 된 수유족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서기 전 660년 신유년에 협야우 배반명 도반명의 막내인 반여원이 반역하여 천황을 참칭하며 신무왕이 되어 외를 세웠습니다. 서기 전 660년부터 서기 전 585년까지 외 제1대 신무왕이 76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660년에 진나라 목공에 이르러 서용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서기 전 653년 무진년 단군조선 제36대 매륵 천황 52년에 수유군과 함께 연나르를 정벌하니 연나라가 제나라에 알려 연제 연합군이 고죽에 쳐들어왔다가 복병에 걸려 패하고 화해하고 물러갔습니다. 여기서 수유군은 수유국의 군사로서 기자 후예국의 군사를 가리키는데 이때까지 은퇴사 기자가 단군조선 영역으로 망명하여 봉해진 기후국이 존재한 것이 됩니다. 서기 전 652년에 바빌론 왕 샤마시 슈무킨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서기 전 651년부터 서기 전 619년까지 주나라 제18대 양왕이 33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651년에 제나라 환공이 산용, 이지 고죽을 정벌하였다 하는데 여기 산용은 단군 조선의 제후국인 구려국이 될 것이며 이지는 영지국, 고죽은 고죽국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고죽국은 서기 전 2267년경부터 유주지역이 되는 지금의 북경과 천진 사이에 소재한 나라가 되고 영지국은 고죽국의 서쪽에 영지성을 중심으로 한 나라이고 구려국은 영지국과 고죽국과 접하여 그들 북쪽으로 상곡 대동부에서 동쪽의 적봉으로 내몽골 지역에 걸치는 나라가 됩니다. 서기 전 650년경에 연제 연합국에 의하여 고죽국과 기후국이 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기 전 648년에 아시리아 왕 아슈르바니팔이 바빌론을 함락하였습니다. 서기 전 646년 아시리아 왕 아슈르바니팔이 엘람을 공격하여 초토화시켰습니다. 서기 전 643년 무인년 단군조선 번안 제52대 업루 때 흉노가 번안에 사신을 파견하여 천황을 아련할 것을 청하여 신하로 봉함을 받고 조공하고 돌아갔습니다. 흉노는 일반 제후국으로서 천자국이며 번조선은 천황격의 나라로 흉노의 상국에 해당하므로 조공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흉노가 직접 단군조선 천황을 아련하지 못하고 번안을 통하여 다리를 놓아달라는 취지인데 번조선은 흉노의 상국이 되고 진조선은 번조선의 상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기 전 641년에 진나라가 양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서기 전 632년에 진나라 문공이 주나라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제나라 다음으로 두 번째 패자입니다. 서기 전 627년부터 서기 전 612년에 아시리아 내전 후 신 샤르 이슈쿤이 즉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625년에 우르크 총독인 나보폴라사르가 바빌론의 독립을 위하여 반란을 일으켜 바빌론 왕을 칭하였습니다. 신바빌로니아 시대가 됩니다. 서기 전 624년 정유년에 석가모니가 탄생하여 서기 전 544년 해탈할 때까지 81세를 살았습니다. 서기 전 618년부터 서기 전 613년까지 주나라 제19대 경왕이 6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614년에 메디아 왕국이 아수르를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서기 전 613년에 신바빌로니아가 메디아와 합동하여 아수르를 공격하였습니다. 서기 전 612년부터 서기 전 607년까지
주나라 제20대 광왕이 6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612년 5월에 신바빌로니아, 메디아, 킴네르인, 스키타이 등이 아슈르, 니네베의 공성전을 진행하여 8월에 점령하였으며 아시리아 왕신 샤르 이슈쿤이 사망하였습니다. 서기 전 612년부터 서기 전 609년에 신 샤르 이슈쿤의 형제 또는 부하가 하란에서 아슈르 우발리트 2세를 칭하였으며 동맹국 이집트 도움으로 저항하였으나 메디아와 신바빌로니아의 연합군에 의하여 300년 만에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서기 전 612년에 아시리아가 멸망하였습니다. 서기 전 607년경에 노자로 불리는 한건이 탄생하였으며 이후 이이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인도 지역으로 들어가 돌을 폈다고 전합니다. 서기 전 606년부터 서기 전 586년까지 주나라 제21대 정왕이 21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600년경에 아부기다 계통의 브라우미 문자가 등장하였다고도 합니다만 브라우미 문자, 산스크리트는 훨씬 이전부터 내려온 것이 됩니다. 서기 전 600년경에 이집트의 파라오 네코 2세가 페니키아에게 나일강에서 홍해에 걸치는 운하 건설을 맡겼습니다. 서기 전 595년경에 석가모니가 29세에 출가하였습니다. 서기 전 594년에 아테네 솔론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서기 전 591년 경호년 단군 조선 번안 제55대 아갑 13년에 마물 천왕이 사신 고유를 파견하여 한웅, 치우, 단군왕검의 3조의 상을 나누어 주어 관가에 모시게 하였습니다. 서기 전 589년경 석가모니가 35세의 대각을 이루었습니다. 서기 전 586년에 유다국이 멸망하여 바빌론 유수를 당하였습니다. 서기 전 585년부터 서기 전 572년까지 주나라 제22대 간왕이 14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581년부터 서기 전 549년까지 외 제2대 수정왕이 33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571년부터 서기 전 545년까지 주나라 제23대 영왕이 27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567년에 제나라가 레이를 멸망시켰습니다. 여기서 레이는 산동 지역에 있던 단군 조선의 제후국인 레국으로서 직묵 또는 절묵이라고 불리며 고죽국의 분국이거나 고죽국 출신이 봉해진 나래로 추정됩니다. 서기 전 551년 경술년에 공자가 탄생하였습니다. 공자는 서기 전 479년 72세로 타계하였습니다. 서기 전 550년경에 조로아스터교가 성립되었습니다. 서기 전 549년에 페르시아가 유대인의 바빌론 유수를 마감시켰습니다. 서기 전 548년부터 서기 전 511년까지 외 제3대 안녕왕이 38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544년부터 서기 전 520년까지 주나라 제24대 경왕이 25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544년 정사년에 석가모니가 먼 80세에 해탈하여 열반에 들었습니다. 서기 전 538년에 페르시아가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하였습니다. 서기 전 525년부터 서기 전 330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오리엔트를 통일하였습니다. 서기 전 519년에 주나라 제25대 도왕이 6개월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518년 개미년 단군 조선 번안 제61대 도울 3년에 노나라 사람 공구가 주나라에 가서 노자 이본명에게 예를 물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노자는 약 89세이며 공자는 33세가 됩니다. 노자는 내몽고를 거쳐 돌아돌아 아유타에 이르러 그 백성들을 교화하였다고 기록됩니다. 서기 전 518년부터 서기 전 475년까지 주나라 제26대 경왕이 44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512년에 오나라가 서국 즉 서희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로써 서국은 서기 전 1236년부터 서기 전 512년까지 725년의 역사를 지닙니다. 서기 전 510년부터 서기 전 477년까지 외 제4대 의덕왕이 34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509년부터 로마 공화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전 508년에 아테네 글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는 계속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